일이 없는 아빠 포터. 눈치 없이 딸의 뒤를 졸졸 쫓아다니며 얘야 대화 좀 하자 대화 좀 해 이러고 있으니 꼬망이 입장에선 간섭으로 느껴질 수밖에. 아유. 사람이랑 비슷하네요. 결국 터질 게 터지고 말았다. 아주 눈에 쌍심지를 켜고 아빠한테 달려드는 꼬망이. 꼬망이 내가 좀 가만히 냅둬 그랬잖아. 아빠가 이렇게 뭐가 있다고 나한테. 아빠 저리가 아빠 야 안돼 안돼 그럼 안돼. 바락바락 대드는 딸내미를 어쩌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아빠 포토. 야야야야 아빠한테 그럼 어떻게 했냐. 암만 사춘기라도 그렇지. 뭐? 너무하는 거 아니야 너? 어? 싫다고 싫다고 저리 가라고 저리 가라고. 얘 좀 봐라. 너무한다 너무해. 아우. 야 내가 이러려고 나이 먹었는데 널 낳는 줄 아냐 이 나이에. 포토가 코 고는 소리를 내는 건요 이제 흥분했을 때 내는 소리인데요. 꼬망이한테 더 잘해주고 싶은데 이제 자기 마음을 몰라줘서 그런지 계속 코 고는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. 자 한쪽에서는 한바탕 부녀 전쟁이 치러지는 이 와중에 엄마 백령이는 내 알바 아니라는 듯 태평하기만 하고 진짜 관심 없는 딸한테 분이네요. 받은 서름 아내한테 위로받고 싶었는지 아내 백령이한테 쪼르르 다가가는 포터. 그런데 백령이 연속 어째 눈빛이 쎄하다 싶더니 어머 이건 또 무슨 상황이래. 남편 포토를 보자마자 버럭 성질부터 내는 백령이. 잠깐만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상황이지 않습니까? 아니 참 남편이 뭘 어쨌다고 보자마자 머리채를 휘어잡는 건지. 아이고야 한 집안의 가장을 동네북 취급하는 아내와 딸 때문에 서름 폭발한 포토. 어떡해. 아, 억울하고 분한 마음 감추지 못하고 나한테 왜들 이래 진짜. 왜 그러는 거야? 아 진짜! 사람이면 집 앞에 편의점에 가서 맥주라도 마시죠. 저 양반이 뭘 잘했다고 저래. 아무리 포토가 하소연을 해도 좀처럼 남편을 받아주지 않는 아내 백령이. 아니 포토 윤석이 뭘 어쨌길래 아내와 딸한테 이토록 미움털이 단단히 박힌 걸까? 그러게요. 왜 그런데요 대체? 백령이가 꼬망이가 태어나서부터 줄곧 육아를 담당했었는데 그때는 포터가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. 야 이거 사람이랑 그런데 네. 이제 지금 부쩍 관심을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. 그 모습이 이제 백령이는 꼴보기가 싫은 거죠. 아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중년의 나이에 늦둥이 딸 꼬망이를 낳았다는 백령이. 노산으로 인해 몸이 쇠약해졌음에도 딸을 애지중지 최선을 다해 돌봤다는데 아이고. 이렇듯 아내 혼자 늦둥이 육아로 몸도 마음도 지쳐갈 때 하나뿐인 남편 포터는 육아를 도와주긴커녕 밖으로 돌기 바빴다고. 그러다 뒤늦게 아빠 노릇 좀 해보겠다 나섰지만 이미 모녀의 마음은 멀어진 지 오래. 에휴 그렇게 잘 좀 하지 뿌린 대로 거둔다고 스스로 자초한 일이긴 하다만 남일 같지 않아 안쓰럽다. 이 대목에서 우는 아빠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. 이제라도 잘해보고 싶은 포터의 마음과 달리 냉랭하기만